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랩지노믹스고요. 코드번호는 084650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리뷰 영상이다. 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4월 12일 1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랩지노믹스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맡아서 좀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젠이란 종목을 거의 일주일에 한 3, 4회? 2, 3회 정도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젠이 반등 주는 타이밍에 있어서 랩지노믹스도,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니까,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뭐, 한 4주 전쯤? 4주 전쯤에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했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25,400원대를 좀 정하고 보고 있었죠. 네, 25,400원대. 그래서 아직까지 한 1,400원 정도만 올라가주면은, 1,400원 정도만 올라가주면 목표 주가는 좀 달성이 될것 같은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국산 자가진단 키트 개발 지원, 네, 이런 게 이제 특징주로 나왔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정의일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국산 자가진단 키트 개발 지원에 나선다라고 밝혔고, 정은경 본부장은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되 정확성이 담보되는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를 시판할 수 있게 정식 허가를 받은 랩지노믹스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코로나 검사는 무료, 꽃바람에 이제 진단 키트 주들이 이제 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700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었죠. 네, 확진자 수가. 물론 금요일에는 좀더 줄어들었고 600명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500명 후반대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누구나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시젠까지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또 무상증자 이슈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독일, 이태리, 유럽에서 3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브라질 등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 올해 시젠 매출이 전년 대비 24% 늘어나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석달 만에 가장 많은 668명, 네, 최근 오늘은 570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증상이 없어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 하반기부터 코로나 백신 개발과 도입을 진단 키트 주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되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사람들 반응을 보게 되면은 약간 우려감이 조금 다시 나오고 있죠, 스물스물. 밖에 좀 나가기도 약간 거북스럽고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젠이 1등주였다라고 하면은, 랩지가 이제 2등주였죠. 랩지노믹스가 2등주였고, 그 외에 뭐 이제 바디텍메드, 뭐 수젠텍, 그 다음에 뭐 EDGC,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근데 오랜만에 상승을 보는 것 같고, 나름대로 주가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 그리고 다만 25,000원대를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 조금 매수보다는 조금 조심을, 신규 매수로서는 그만큼 또 맞진 않아요. 네. 이게 어쨌든 역추세 거래에서는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만, 또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본 관점에서도 이런 가격대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그렇게 막 좋은 가격대는 아니죠, 신규로서 진입하기에는. 왜냐면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가격대도 맞기 때문에, 한번 내가 만약에 밑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청산의 구간으로서 설정을 하는 건 괜찮은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런 시황, 시황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또 얼마만큼 또 늘어나고 이런 그 뉴스플로우가 어떻게 조금 공포스럽게 나오는지, 확실히 줄었어요. 587명, 목요일날 7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주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코로나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시황도 좀 참고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도 또 끝나지 않고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림은 어쨌든 작년 한해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섹터이고 그럼으로써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거의 5000%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립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또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이제 시간 기간 조정으로 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내면서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강화를 시키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25,400원, 뭐 31,600원 정도까지는 버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거래 기회를 좀그 손절이나 아니면은 스탑로스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리스크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렙지노믹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